요르루, 너 얼굴이 왜 이래? 오빠가 게임을 하길래 나도 한판 시켜달라고 했는데 자기 게임을 했다가 죽었다고 나도 똑같이 죽일 거라고 막 때렸어. 오빠, 나도 한 판만. 에이? 그래? 딱 저 약한 것만 잡아야 돼? 오, 오, 어? 죽었다. 이게 죽으면 얼마나 손인지 몰라? 너도 죽어봐. 어? 너도 죽어보라고. 어? 어? 너도 죽어봐. 어?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김이야, 당장 안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언제 잠들었지? 얼굴 좀 봐. 눈이 다 시뻘건하게 충혈은 돼가지고 또 밤새 게임했지? 밥 먹으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 컴퓨터를 할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아, 컴퓨터는 왜 켜놓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헐, 깜짝이야.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쓰지도 않을 거면 꺼놔.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사람들이랑 같이 매크로 떨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오토사냥.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도 사냥해줘.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같이 약속한 건데 엄마 때문에 망그랬고.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밥도 안 먹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이게 진짜 그냥! 안 먹는다고!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어? 아, 여보, 참어! 아유, 아유, 이거 나야! 저 놈의 이 버르장머리를 그냥 이참에 확 그냥! 어? 안 되겠어. 컴퓨터를 부셔버려야겠어. 그래야지 저 버르장머리가 고쳐질 것 같아. 게임을 하더니 애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당신도 따끔하게 혼 좀 내봐. 아, 그러게 말이야. 애가 게임만 하면 자기 화를 못 이기더라고. 아니, 이 녀석이 밤새 게임을 해놓고 시간도 늦잠 자놓고 컴퓨터도 안 끄길래 내가 컴퓨터를 대신 꺼줬더니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침착하게 니아랑 대화해볼게. 어어, 김미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엄마한테 아침에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무례하게 군 좀 빨리 사과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 컴퓨터 끈 건 사실이잖아! 이 녀석이 반성하지 않는구나. 야, 내 PC방 갈 거니까 나한테 맡기 싫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아니, 오빠 안 돼. 학교는 가야지. 엄마한테 이른다. 이게 맞을래? 너 안 맞을 지 오래됐지. 말하지 말라고 진짜. 알겠어? 대답 안 해. 대답을 하라고. 알겠다고. 진작 말할 것이지. 엄마 지갑 들고 나오길 잘했네. 이걸로 게임도 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도 또 게임해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네, 저 리아 담임선생님인데요. 리아가 오늘 학교에 안 와서요. 혹시 아픈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리아가 좀 아파서요. 네, 들어가세요. 이 녀석이 또? 에이, 이만치지. 죽어라, 죽어. 김이야. 엄마? 뭐야? 저건 내 지갑?
설마 엄마 지갑까지 훔친 거야? 어? 너 이거 완전 게임 중독이야. 너 안 되겠다. 따라와. 넌 혼 좀 놔야 돼. 일로 와. 이거 나 지금 게임해야 된다고. 게임이 중요해. 당장 따라 안 나와. 엄마가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이제부터 컴퓨터 금지 알겠어? 뭔데?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어? 나의 자유를 침범해? 어?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외출도 금지야! 자유를 침범하는 부모님 따윈 없어도 돼. 거기 경찰서죠? 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저를 감금했어요. 막 때리고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혼을 냈나? 그래도 리아도 많이 속상하겠지.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동학대요? 리아야, 너 나와봐.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당장 나오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신고한 건가요? 애랑 다툼이 있어서 외출 금지를 시킨 것 뿐인데 애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그럼 뭐 별일 없는 것 같으니 전 가보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 이만... 김이야, 이 녀석을 그냥 아주 그냥 아니다. 야단쳐서 고쳐줬으면 이럴 일도 없지. 나도 이젠 잘 모르겠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그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저기 조항숙 선생님이시죠? 네. 리아가 또? 알겠습니다. 리아야, 네가 말썽 피우길만을 기다렸단다. 나 지금 너무 설레. 선생님이 당장 찾아갈까? 엄마가 그런 그렇지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구만. 게임을 시작해볼까? 오늘도 사냥해야지. 야, 선생님이 금방 갈게. 엄지 쭉쭉 오르는구만. 죽어 죽어. 야야, 선생님은 너무 설레. 아, 엄마,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아이, 또 경찰에 신고해버린대. 왜 요구르였어? 방해하지 말아. 아니, 손님이 있고 뭐고 중요하냐고. 너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려? 우리 리아가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리아의 컴퓨터로구나. 엄마의 속을 많이 썩였다지. 이 컴퓨터는 안 돼요. 이 컴퓨터는 안 돼요. 오늘 리아에게 힘의 자유를 느끼게 해줄게요. 안돼. 뭔데 리아야?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버렸을까? 내 컴퓨터. 리아야, 사과 드려야겠지? 죄송합니다, 엄마. 동생, 제가 게임만 하고 폭력적이었죠. 이제 절대, 절대로 말썽 피우지 않을게요. 게임은 시간을 정해서 딱 한 시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자, 솔루션 완벽하게 진행해드렸어요. 애가 이렇게 단번에 고쳐지다니.
역시 조항숙 선생님이야.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긴다면 컬미 해주세요. 그럼 이만 켜! 조항숙 선생님 이건 몰랐겠지? 이불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게임하면 되지라. 좀만 있으면 레벨업이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짜잔! 조학습 선생님이에요! 이거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